쳐다보고 있어요. 호랑이야? 거기 호랑이 신기 있으니까 식물은. 식물은 여기에요. 네, 장난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현장에 출동을 했던 경찰. 그런데 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황급히 전기 충격기까지 챙겼는데요. 이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꼭 산짐승 같이 보여서 위험한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확인을 해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이 인형이었습니다. 아유, 중앙에 딱 앉아가 있어요. 아,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벽에 앉아 있으면 지금 이 상태 한번 보세요. 엄마야. 어떠세요? 진짜 호랑이같아요. 진짜 같죠. 새벽 시간 자동차 불빛에 비친 인형은 크기며 색깔까지 영락없는 호랑이였답니다. 지금은 지구대에서 보관 중인 이 인형. 예. 여전히 보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랐죠. 그런 것도 비싸거든요. 다른 경찰관입니다. 여러분. 허리 죽은 거 같나고.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올 3월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아, 부산에서 발견된 호랑이와 똑같은 인형인데요. 누군가의 장난인 걸까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네, 맞죠. 호랑이를 잘 잃어버렸거든요. 트렁크에 놔두고 50 거리 놀러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미안하긴 한데요. 해프닝으로 그친 호랑이 소동. 하지만 고의로 이런 일을 벌인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네. 너무 짓궂죠. 국내 최초 617억 규모의 한방공익 의료재단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력 32년의 신준식 한의사. 본업과 방송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해온 그가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15개 한방병원을 포함 개인 자산 총 617억을 출연해 의료재단을 탄생시켰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개인 병원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익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난 건데요. 그래서 보다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재단의 핵심 사업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진료를 제대로 받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한테 무상의료도 할 수가 있게끔 되고 취약 지역에 의료 봉사를 많이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는데요. 해외에서 한의학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온 신준식 한의사. 예. 그에겐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양방의 장점도 가르쳐주고 한방의 장점도 가르쳐줘서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학을 세워서 후배들을 육성하는 게 그게 꿈이죠. 국내 최초의 한방 의료재단. 예. 그 앞날을 응원합니다. 네. 자, 우리의 한의학이 앞으로도 세계로 더 뻗어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눈길 가는 소식에 이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뉴스나 신기한 일, 그리고 알찬 정보까지 함께할 수 있는 현장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김현실 리포터. 네. 오늘 어떤 현장 다녀오셨어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뭐 네. 이웃 간에 마찰이 생기면 응어리졌다 풀렸다 하기를 뭐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의 주민 82%가 특정 이웃을 강제 퇴거시켜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요. 예.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새벽이면 그녀의 배회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유난히 작은 키의 할머니. 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더니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을 옮겨 담기 시작합니다. 아, 왜 그러시죠? 자세히 보니 척추 주민인데요. 자, 인기척이나 하자 두려워하듯 갑자기 도망을 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요? 내 거가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내 거. 근데 이거 드시면 안 돼. 없는 사람 마시는 거. 순변 씨한테 그래 따르잖아요. 이거 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거예요 그래. 예. 20년째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미순 할머니. 최근 이웃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눈 깜짝할새 내가고 택배 물건 저런 사람들 꼬치가리고도 쉐비가 가져가 버리고. 이기다 반찬 넣어놨더만은 양님 그 게장하고 콩이 깻잎 다 퍼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 전엔 절도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예. 근처 상가의 CCTV에 할머니가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12시만 되면 시작이라 이 밤만 되면 이게 도지는가 봐. 어허. 혼자서 막 떠들기도 하고요. 낮에는 늘 굳게 닫혀있는 할머니의 집. 이웃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만 그 문이 열립니다. 인적 없는 상가에 도착하더니 이 물건을 뒤적이다. 자, 갑자기 하나를 집어 듭니다.
주위를 살피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어릴 때 정신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